안녕하세요, 주가이버입니다. 안녕하세요, 주들입니다. 오늘은 홍천에 위치한 용가리샘 캠핑장에 왔는데요. 경치가 너무 좋아요. 이게 며칠 전에 비가 왔잖아요. 엄청 더웠는데 하루 사이에 갑자기 가을이 됐어요. 그래서 좀 이럴 때 간절기용 침낭이나 아니면 핫팩, 바람막이 같은 거 잘 챙기시면은 네. 간절기 캠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그래가 매장을 갔다 왔잖아요. 거기서 또 팬히터를 구매해 왔죠? 예. 그 팬히터는 저희가 진짜 캠핑하면서 진짜 사고 싶었는데 한 6년 만에 사는 것 같아요. 심사숙고해서 이제 샀는데 네. 오늘 한번 제대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녁이 상당히 추울 것 같아요. 처음에는 팬히터 좀 오바스럽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좀 이따 겪어봐야지 알겠지만 겪기 잘했다 할 겁니다. 예. 강력이라서 바람이 찬 것 같아요. 홍천 용가리샘 왔는데 너무 좋아요, 진짜. 여름에 한번 꼭 왔었어야 되는데 너무 더워가지고 여름 캠핑을 아예 못했잖아요. 좀 아쉽네요, 이게. 맞아. 여름에 왔으면 되게 시원했을 것 같고 그리고 풍경이 정말 너무 좋아. 날이 이제 추워지니까 장박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벌써부터. 진짜 장박 시즌이 돌아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홍천 용가리샘 캠핑장에서도 장박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예, 근데 가격이 너무 저렴해서 이건 꼭 해야 되겠더라고요. 이건 진짜 알려드리려고 왔습니다. 네, 저희가 그래가 파트너스이기 때문에 그래가 파트너스를 위한 프로모션 가격이 있어요. 근데 그 가격이 정말 말도 안 되게 저렴해요. 진짜 저렴하더라고요. 파트너스 프로모션, 그다음에 그래가 프로모션 두 개가 있는데 파트너스 프로모션이 가격이 진짜 대박입니다. 예, 이거는 진짜 안 하면 손해예요. 예, 근데 이제 이게 한정이죠. 파트너스 프로모션 가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개월 때 기본가가 25만원, 2개월 하시면은 45만원, 3개월이 더 대박입니다. 3개월 하시면은 60만원인데 거기에 플러스 1개월을 무료로 드립니다. 그럼 총 4개월이 되는 거죠. 맞아. 그러니까 60만원에 4개월 그러면은 나눠봐요. 한 달에 얼마예요? 15만원꼴이에요. 와, 진짜 진짜 싸게. 네, 거의 4개월 동안 나의 세컨하우스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솔직히 60만 원이잖아요? 네. 다른 곳 한 달 캠핑 그 맞아요. 장박 요금이나 똑같아요. 네. 근데 서울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1시간이면 오더라고요. 장박지 솔직히 또 너무 멀면 안 가게 되잖아요. 1시간 안팎이니까 충분히 장박지 장소로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프로모션 적용 캠핑장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총 4곳이고요. 홍천 용가리샘 캠핑장, 합천호 코지 캠핑장, 우니메이카 산청점, 영월 한반도 캠핑장 이렇게 4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파트너스 프로모션이 끝났다고 해서 또 아쉬워하지 마세요. 왜냐면 그래가 프로모션이 있는데 그래가 프로모션도 저렴하게 장박을 신청할 수 있어요. 더보기란에서 보시면 됩니다. 그 내용은. 근데 장박지 오면 조금 아쉬웠던 점이 있었어요. 뭐 예를 들면은 평일날 내가 시간이 돼서 평일날 가고 싶은데 다른 캠핑장들은 이용 횟수가 있어요. 그죠. 금토일만 와라. 그다음에 평일 오지 말라. 뭐 이렇게 딱 제한되어 있더라고요. 예. 저희 지금 프로모션하는 캠핑장들은 그런 이용 제한이 없어요. 그리고 또 지인분들, 가족분들 초대해도 되고요. 장박지 신청받을 때는 캠핑장의 70%만 받을 거래요. 그러니까 좀 널찍널찍하게 장박을 할 수 있습니다. 입실 퇴실 시간도 자유롭대요. 시간 제한이 없는데 매너 타임만 지켜주시면 됩니다. 매너 타임 시작과 종료 시간에는 못 들어오세요. 그거는 이제 다들 아실 거예요. 매너 시간은 지켜야 된다는 것을요. 그렇죠. 그 시간만 피하시면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올 수 있으니까 정말 매력 있는 장박지인 것 같아요. 그렇죠. 가격도 저렴한데 이용 횟수도 제한도 없고 네. 그다음에 가족들도 초대할 수도 있고 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런 자세한 상황은 더보기란에 더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용가리샘 잠깐 보여드릴까요? 그렇죠. 저희가 피치한 곳이 D사이트 13번입니다. D사이트 이제 여러 사이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간략적으로. 여기 D사이트가 쭉 강이 보여서 다 좋네요. 강뷰가 있는 게 다 D사이트예요. 지금 텐트를 여기다 피칭했는데 여기다가 그 트리 하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저기 이쪽이 13번, 지금 여기가 D12번 사이트입니다. D12번 사이트는 앞에 이제 강이 흐르는 게 바로 보여가지고 강을 바라보는 사이트라서 그게 좋네요. 그리고 D사이트 뒤쪽으로 이렇게 E존이 있는데 여기는 좀 조용한 플라이빗 한 데가 있네요.
저쪽. 이 사이트에서 이 21번이 되게 프라이빗하고 좋네요. 되게 넓고 저쪽으로 이제 아무도 없어가지고 장박하기엔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정글 같은데요? 이 사이트는 B 사이트보다 그 사이트가 넓어서 그게 장점이네요. 여기가 이제 D1번 자리입니다. 1번부터 4번 자리 이렇게 보시면. 난 D1번 자리도 마음에 들어요. 여기도 괜찮아? 네, 앞에 뷰도 좋고 여기가 좀 시설도 가깝고. 그러네. 여기 D1번 자리부터는 시설이 가까워요. 화장실이 바로 옆에 있습니다. 여기가 가장 이제 화장실하고 가까운 2123 사이트입니다. 보시면은 여기 화장실이 2123번 사이트 옆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저기 메인 관리동에서 내려와서 우측에 여기 C 사이트가 있고요. 좌측에는 B 사이트가 있습니다. B 사이트에는 방방이도 있고요. 시설하고 좀 가까운 곳에서 좀 장박하시는 걸 원하시면은 B 사이트에서 장박하시면은 바로 여기에 관리동이 있어가지고 캠핑을 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거기가 이제 화장실, 샤워실. 지금 여기 제가 있는 곳이 A 사이트 입구입니다. 장작 준비 못 하셨으면 여기서 사시면 되고요. 저는 이제 오늘 불멍하려고 한 망 가져갑니다. 자려고 텐트 안에 들어왔는데 오늘 첫 페니터 개시하는 날입니다. 페니터를 파워뱅크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제 사용할 때 한 300W 정도 먹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유지되면은 24W에서 정도에서 이제 안정화돼서 이제 전력이 소모됩니다. 한번 보시죠. 지금 한 600W까지 먹긴 하는데 지금 이제 불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파란불로 바뀌어가지고 지금 이제 따뜻한 바람이 나오고 있어요. 이 지금 온도가 안정화 안 돼가지고 지금 이제 290W에서 좀 왔다 갔다 하는데 점점 더 사용되는 와트 수는 좀 떨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됐다 이제. 안정화 됐다 이제. 어머 금세. 이제 안정화 됐기 때문에 20W로 지금 이제 안정화 돼서 19W. 이게 따뜻하다고? 오늘 페인터 지금 처음 사용하는 건데 와 너무 따뜻한데요? 그리고 이 도요토미 페인터를 산 이유를 지금 영상으로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다음 영상에서 한번 자세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야 진짜 저 반만 하면 딱 맞겠다 사이즈가. 지금 날씨에. 지금 날씨에는. 전 한겨울에 쓰고. 하나 더 사지 뭐. 근데 진짜 그거 요즘에 차박으로 많이 하더라고. 그럼 이제 17에서 19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라고 이제 20도까지 안 올라가고 계속 거기 오락내락 하지 이제 얘들이. 어제 처음으로 이제 페인터 켜고 잔 이제 캠핑이었는데 어제 밤 기온이 14도였습니다. 그래서 좀 쌀쌀한 날씨였는데 역시 페인터가 이게 큰 페인터다 보니까 저희가 온도를 많이 안 올렸어요. 한 실내 온도 한 18도, 19도에 맞춰놨는데 딱 좋게 잘 잤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벽 6시에 일어나서 더 이상 급유 안 되게 급유 방지 캡을 껴서 이제 사용했는데 1시간 반 정도는 남은 기름으로 충분히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급유 방지 캡을 사용해서 7시 반에 페인터가 멈췄습니다. 이제 온도가 많이 떨어지는 계절이라서 저희가 지금 그렇게 준비를 해왔어요. 캠핑용품들을 여러분들 좀 도움 되시고자 한번 저희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촬영했던 AWOX의 에어서밋 500 침낭을 가지고 왔고요. 3계절 침낭이고요. 그 안에 이너 침낭 같이 사용하니까
훨씬 더 따뜻하고 USB 전기 매트도 갖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 안에는 야침 커버까지 덮어서 냉기가 안 올라오게 잘 차단해서 자니까, 추우면은 옷을 여러 겹 끼어입으라는 말이 있듯이 침낭에도 이렇게 침낭만 덮는 게 아니라 이너 침낭 뭐 이렇게 여러 겹 레이어드해서 덮으시고, 좀 더우면은 또 빼고 이렇게 뺐다 넣었다 하시면은 쾌적하게 주무실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샀던 일산화탄소 경보기인데 이것도 따로 나중에 경보기만 모아서 영상 만들어 보겠습니다. 엄청 유명한 제품이라서 저희는 어저께 처음 사용해 봤는데, 이 안에다가 골지를 넣고 등으로도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괜찮더라고요. 분위기가 다 씌워놓은 것처럼 너무 이뻤어요. 그리고 휴지거리로 사용 중인데, 집에 있는 두루마리 휴지 갖고 와서 이렇게 바로 사용하니까 이거 이 점이 너무 편했어요. 저희는 탄색 위주의 세팅인데 이렇게 빨간 게 있으니까 포인트로 진짜 이쁜 것 같습니다. 저희는 여기 홍천 용가리센 캠핑장에서 이제 캠핑 1박 했고요. 더보기 안에 저 장박 프로모션 관련돼서 더 자세하게 적어 놓을 테니까요. 한번 참고해서 장박도 한번 예약해 보시고요. 간절기 캠핑 건강 조심하셔서 캠핑 잘하세요. 지금까지 주가이버였습니다. 감사합니다.